자산보살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쉽고 편안하게 모든 시청자들이 가까이 할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구독, 포교 부탁드립니다. 불교의 생명은 포교입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광고도 30초 이상 넉넉히 봐주시면 불교대학 운영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경, 관음정근, 신묘장구 대다라니 수행을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을 통해서 많이 좀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시대에는 반드시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선사무사라. 잘 죽으면 죽음이 없도다. 선사무사, 잘 죽으면 죽음이 없도다. 예, 이 주제에 걸맞게 오늘은 상계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상계사입니다. 상계사를 알아야 조계종을 안다. 이런 부제를 가지고 재미있는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 예, 이 상계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상계총림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대부분 상계사라 하면 얼마 전에 열반하신 고산 큰스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산 큰스님은 수행력이 깊으시고 시대를 보는 해안 또한 특별하셔서 부천의 서광사, 부산의 해원정사, 연화도의 연화사를 창건하시어 많은 불자들에게 불심을 지폈습니다. 큰스님은 저술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언젠가 저 또한 젊은 시절 큰스님의 책으로 공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큰스님은 말 그대로 선, 교, 율 모두를 아우르는 대선지식이었습니다. 말법 시대에 이런 스승을 만나 뵙기도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큰스님께서는 1975년부터 당시 퇴락한 상계사를 거의 중창하다시피 하셨는데, 그로 인해 지금의 상계사 대가람이 완성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상계총림을 개설, 방장의 자리에서 많은 후학들을 제접하셨습니다. 저희 한국불교대학 대간음사에도 오시어 법문도 하셨는데, 서예 작품 여러 점도 그때 하사하셨습니다. 오늘은 고산 해원 대종사의 추석처였던 하동상계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사라 하면 우리들이 잘 아는 육조 해능 스님의 두상, 즉 머리 윗부분, 즉 정상, 정수리 부분이 모셔져 있는 금당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금당이라 하면 원래 부처님을 모신 정각을 의미하는데, 육조 해능 스님의 머리 부분, 즉 정상을 봉안하고 금당이라 이름한 것은 도노적 선사상의 가르침을 중시한 남종선 사찰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습니까? 예, 후일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당의 정각 안에는 7층 석탑인 육조 정상탑이 있습니다. 일반 신도님들은 해제철에만 참배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의 머리 부분, 즉 정상이 어떻게 여기에 모셔지게 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육조 해능 스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육조 단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후에 난리가 없겠습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후 5, 6년이 되면 어떤 사람이 나의 머리를 가지러 올 것이다. 그 사람은 머리 부분, 즉 두상을 받들어 친히 공양하고자 하며 탑직이 장정만이라는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하려고 머리를 내주는 짓을 할 것이니라. 스님이 열반하신 후 뒷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탑지기인 장정만이라는 사람이 신라 스님 김대비 스님으로부터 돈 2만 양을 받고 탑에 모셔놓은 해능 스님의 법체 중에 두상을 내주었는데 그 두상이 지금의 상계사 금당 7층 석탑에 모셔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잣대로 생각하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육조 해능 스님을 헌모한 이영만리 신라 땅 수행자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모시는 것이 큰 공양이요 공경이라고 믿었음이 분명합니다. 세속에서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다 보면 유골이라도 자기가 모시고 싶은 심정이 든다는데 그와 비슷한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상계사에 육조 해능 스님의 두상이 모셔져 있다는 것은 상계사가 참선을 종지로 하는 우리 조계종의 상징 도량임을 암시합니다. 아무튼 최초 상계사는 서기 724년 대비 스님이 또 다른 스님 삼법 스님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육조 스님의 두상을 모시고 와서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산문을 처음 열었다 이 말입니다. 이후 서기 830년 진감선사라는 분이 크게 사찰을 일으켰는데 아직도 진감선사를 기리는 탑비가 절 안에 있습니다. 국보 제47호입니다. 진감선사 부도탑은 국사암 동쪽 봉우리에 있으며 보물 제380호입니다. 진감선사는 서기 828년 김대렴이 당나라에서 차나무 씨를 가져오자 상계사와 화계부근에 차밭을 조성 보급하였다고 합니다. 예, 지금도 상계사 차밭 아주 유명하지요. 또한 진감선사는 연불속의 범패를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동범패의 연원도량이 상계사입니다. 이 때문에 상계사는 참선선 선 차다 차 소리 음 선 다 음의 성지로 일컬어집니다. 예, 큰 절에서 500m 떨어진 거리의 암자인 국사암에는 진감선사가 짚고 다니던 느릅나무 지팡이가 아직도 사천왕수라는 이름으로 살아있습니다. 예, 상계사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계사의 상계는 한자로 두 상신의 계를 쓰는데 이는 두 시냇물이 산문어귀 즉 동구에서 마주 대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상계사는 국보로서 진감국사 대공탑비가 있고 그 외에 대웅전을 비롯 9점의 보물이 있습니다. 또한 육조 정상탑 전 등 20점의 지방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상계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25개 본사 중 제13교구 본사로서 선, 교, 율, 연불의 수행 분위기를 잘 갖춘 상계 총림입니다. 선빵, 강원, 율원, 연불원이 있습니다. 매년 상계사에서는 육조 해능조사 탄신 다례를 여법하게 봉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계사는 젊은 층 법회와 수련회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면서 템플스테이도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자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참배해야 할 절이 상계사입니다. 도량이 아주 넓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 오늘은 하동 상계사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예, 첫째는 5월 29일 오후 2시 이곳 간포도량 무일선언의 큰법당 주불 대성자모 관세음보살 점안식이 있습니다. 예, 봉안에 동참하실 분들은 지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점안하는 날 3일 전
5월 26일까지 동참하시면 봉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5월 8일 부처님 모신 날 당일 오후 2시에 유튜브 불교대학 개교기념관인 성불전 현판식 및 오픈식이 있습니다. 예, 미륵 방가 사유상 예, 전만식도 간단하게 있을 예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원래 부처님 모신 날 가족 1년 법당 소원 성취 등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예, 접수는 카카오톡에 한국불교대학 치시면 카카오 채널로 연결됩니다. 원래 연등불사는 참 좋은 이서 중고등학교 새로 마련된 큰 법당, 큰 법당 안에도 부처님 모시고 또 밖에도 두 분의 큰 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불사에 동참하는 일도 됩니다. 예, 긍정적인 마음으로 수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